소망되신 주. 낙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곤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낙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 치면서 푸른 마르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마르고 흐린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한번 더 뵐까요? 그림 말이고 그림 말이고 무슨 신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그림 말이고 꽃을 신으나 그림 말이고 무슨 신이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평화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받은 나의 참 친구.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아는 그대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네.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났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좋은 일 일어났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다. 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3절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예배를 축복해 주소서. 다 같이 아름다운 찬양대에 성령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주 안에서 또 기뻐하며 또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으로 인해서 또 연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아버지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즐겁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주님 안에서 또 늘 아버지 하나님 거하며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또 은혜로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너 이제 흉악하나 255장입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제 주홍빛 같은 내제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니하시네. 아멘. 이 시간 이광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은혜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변함이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물 잊지 않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그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지체된 성도들이 주의 보좌 앞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소유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함이 저희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거짓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아벨이 순교적 마음으로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지난주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는 세상의 경험과 지식에 귀 기울이고 순종이 아닌 나의 욕심에 따라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많으신 긍휼로 모든 죄를 덮여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물달리와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폭우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재민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붙드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수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돕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약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섭씨 40도가 되지 않는 날씨에도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붙드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포 하나까지도 붙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마음과 사급한 마음이 들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름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초등 학생들이 개학합니다. 중고등부는 지난주에 개학했거나 이번 주에 개학합니다. 여름 방학은 짧아 알뜰히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개학하는 학생들을 붙드시고 그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청명과 지혜를 주사 능히 자신을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라는 신분을 지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136페이지입니다. 1136쪽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팔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이 시간은 아름다운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가 갈수록 세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찬양을 해서 놀래버렸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네요. 뒤에 In my heart란 말만 알아듣고 잘 못 알아듣겠어요. 원 월드 월드 로드 아 로드 I want to be a Christian. 오케이 오케이 I understand. 해석해 드릴게요. 로드 주여 I want 나는 원합니다. To be a Christian.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In my heart 진심으로 그 말이에요. 오, good, very good. 예, 예, 우리 아름다운 찬양이 이렇게 사람들 놀래킵니다. 오늘 그냥 가운 안 입고 서신 것도 파격적이시고, 예, 또 남성 파트가 여성 파트보다 훨씬 많아 보여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 비가 옵니다. 밖에 비가 와요. 왜 비가 오냐면 지금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된 게 다 일본으로 가본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일본 그 동북 그쪽으로 다 빠진대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엄청 폭염이 심했는데 그게 이 우리가 또 이익 봤어요. 그것 때문에 올해 태풍 하나도 안 왔죠. 지금까지 태풍 하나도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세력이 세니까 예, 다 일본으로 가버려요. 올해 사과가 오늘 많이 예, 추석 때 사과를 많이 먹겠어요. 싸게 사과 또 과일 예, 과일 농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권옥금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진양석 집사님, 선교원금 고민정 권사님, 선교원금 권옥금 권사님 선교원금 드립니다. 권옥금 권사님 사랑의 우유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영범 집사님 감사헌금, 최재곤, 최다인, 송나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물로 쓰이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삶 속에 가정에 또 일터와 또 모든 사업터에 하나님 놀라운 복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일감이 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막힘이 없게 해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마다 도와주셔서 주 은혜로 늘 형통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연말까지 하나님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남은 시간 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 의지하면서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예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 중에라도 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 같은 선지서인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계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남유다가 멸망할 그쯤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신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확신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곧 북방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기도하시길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하게 하옵소서. 실은 이 부응한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그런 부패로 이 멸망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달라. 즉 우리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분명해요. 이것은 우리가 확실해요.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 인자 풍부하시다는 것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시작. 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처럼 항상 심판 중에 항상 의인을 찾으세요. 은혜 받은 자들을 찾으세요. 예. 은혜를 베풀 자들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풍성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이런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신 이 성품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자에게 이게 효력이 있지 그것을 전혀 믿지도 않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 중에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런 것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하나님 억지로 떠서 안 먹인다 그랬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지. 딱 닫아놓고 뚜껑 덮어놓는데 아무리 소낙비를 부어주신들 그 어떻게 그 예, 소낙비의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가 항상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 그 심판 중에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의인을 찾으신다고 해요. 은혜 베풀 사람을 찾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의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노아를 찾으셨어요. 예,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 노아를 찾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심판 때 심판 중에라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구원의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소돔 고모라 멸망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소돔의 세상에 의인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의인 하나가. 예.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거를 참아 예, 그냥 예, 못 마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롯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강권에서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예. 그리고 롯의 아내는 그 믿음이 그리 없어가지고 그냥 그 와중에 그 불과 유황불로 멸망해가는 그 세상이 뭐가 좋아서 예, 뭐가 아쉬워서 예, 뒤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두 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예,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약속, 그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의인들을 구원하신다. 그 의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루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이들이 의의 씨앗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포로들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매를 맞았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그들이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선 자들을 말하죠. 그 유대민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류를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겠냐 그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의로운 자들을 찾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다. 세상이 심판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인류의 종말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놀라운 위로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우리 의인들이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날이 기쁨의 날, 잔치날이에요.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저주의 날이고 가장 두려운 날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날이다. 우리가 떨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날을 기다려야 돼. 사모해야 돼. 간절히 사모해야 돼. 그리고 심판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없다. 심판은 나에겐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없네. 우리에게 멸망받을 일, 지옥에 갈 일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잘 믿고 주의 보혈을 늘 의지하고 또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 때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의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겠다. 여러분 왜 바벨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 교만한 자였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도 강한 나라지만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시키는 자라는 것은 멸망시키는 자를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겠다는 것은 바벨론을 539년 주전 539년에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강한 나라는 없어요. 영원히 강한 나라는 없어요. 영원히 강자는 없어요. 항상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겸손히 더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교만했어요. 그런 자를 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보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치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그랬죠. 이 타국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과 또 그 연합군이 있어요. 세 나라가 연합했는데 메대라는 나라와 엘람이라는 나라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의 땅에 바벨론에 보낸 거죠. 그래서 키질하여 키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이제 추수 때 그 농작물을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구별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구죠. 그래서 우리가 채를 친다 말도 있는데 키질한다는 것은 이렇게 바람을 치면서 곡식을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알곡은 어때요? 알곡은 이제 그 묵직하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알곡 이렇게 곡식이 꽉 차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바람에 안 날리고 밑으면 이게 이 바람은 어떻게 보면 환난의 바람이고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런 바람에 알곡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밑으로 그냥 떨어지는데
쭉정이 그리고 이 지푸라기, 겨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제 알곡 쭉정이와 겨는 다 모아다가 그냥 불태워버리고 이제 밑에 떨어져 있는 그 알곡만 이렇게 걷어서 창고에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마치 이 바벨론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그렇게 날아갈 것이다. 여러분, 악인은 의인의 해 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들은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해요. 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의 땅이 비게 하리게 하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다. 바벨론에 그렇게 호화롭고 또 그렇게 사람도 많고 그런 큰 도시가, 대도시가 다 황무지같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땅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풍성하다가도 마지막 심판 때는 다 황폐해지고 반대로 의인은 황무지 같은 곳이었어도 장미꽃같이 하나님이 또 회복하신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연합군이 바벨론을 에워싸고 치리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자,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약소 국가들을 지배했던지, 그렇게 약소 국가를 침략했던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보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활을 당기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화살을 아끼지 말라 그래요. 화살 아끼지 말라. 그리고 또 칼을 쓰는 자들, 그 바벨론 장정들을, 그의 장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에 올림픽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죠. 처음에는 금메달 5개도 기대를 못하고 갔었는데, 와, 막상 이거 열어놓고 보니까 막 일주일 만에 금메달이 막 5개가 뭐예요?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금메달이 다 어디서 나왔냐? 다 찌르고 쏘고. 예. 네. 다 찌르고 쏘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활로 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활 쏘기를 잘해요. 활 쏘기를. 원래 기마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는 그런 민족이에요. 놀래죠. 활을 잘 쏴요. 그래서 경상북도 예천 초등학교가 아주 양궁부가 유명하다대요. 그 애들은 거기서 아무튼 1등하면 또 금메달이요. 그 길로 또 국가대표 되면 금메달이요. 저도 이제 양궁을 한번 해보려고 한번 쏘러 갔어요. 근데 와, 이게요, 쉽게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잘 이렇게 뭐 숨 멈추고 잘 이렇게 겨누어 쏘는데도 마음대로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의 이 김우진 이런 애들은 막 신의 경지에 다다른 애들. 활 잘 쏘고 총 잘 쏘고
또 칼싸움자라고. 예. 그래 지금 양궁이 또 인기가 있고 또 뭐 펜싱이 또 인기가 있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활 쏘는 자들을 향해서는 활을 아끼지 말고 칼을 쓰는 자들에게서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전멸시키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무리가 갈대아 사람을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간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거리에 그냥 나무길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태어날 때도 잘 태어나야 하고 또 살아갈 때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엘빙 시대를 넘어서 지금 뭐냐 엘다잉이요. 죽는 것에 관심이 많아져. 어떻게 죽어야 되냐. 어떻게 잘 죽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죽는 자연사 이거는 굉장히 복된 죽음이죠. 그런데 이제 또 병으로 죽는 병사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 누구나 뭐 늙고 병들고 이런 거는 우리 뭐 막을 수 없는 거니까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전쟁 중에 내가 칼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우리 인류에.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그 이 독일군들 또 일본군들 그 만행을 보세요. 그들의 창칼에 그들의 그런 가스 이런 것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정말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런 처참한 죽음을 이렇게 당한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이 처참한 중에서도 그런 진노 중에서도 그런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나라는 망하고 이런 유다 민족들도 이런 처참한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왜 그랬겠느냐? 그게 바로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의 가가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이 다른 건 뭐냐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있는 그런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 궁휼히 여기실 것을 약속하셨어. 그게 뭐냐? 그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판을 당했지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 버림받은 호랍이라는 것은 원래는 전쟁 통에 남자들이 다 죽잖아요. 전쟁 나가서 남자들은 다 막 태반이 죽어요.
그럼 이제 집에 홀로 이제 여자들만 남겨주면 다 그냥 생과부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버림받은 호랍인데, 호랍이라는 말은 호랍이라는 번역보다는 과부라고 번역해야 더 적합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과부들처럼, 버림받은 과부들처럼 그렇게 놔두진 않겠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심판 중에도, 그런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자,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보복의 날, 예, 환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의 때에는 빨리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것은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곧 불과 유황불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머뭇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이건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천사가 그냥 롯의 손을 끄집고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심판 때는. 그래서 여러분, 심판 때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심판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민첩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민첩하다는 빨라야 돼요. 판단력도 빨라야 되고 행동도 빨라야 되고, 머뭇머뭇해서는 안 돼. 머뭇거려서는 안 돼. 롯의 처같이 그냥 막 머뭇거리면서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민첩하라. 다니엘이 민첩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아주 공부도 잘했을 것이고 다른 소년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했다고 그랬고, 여러분, 다니엘은 605년에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왕궁에서,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을 또 섬겨요. 예, 근데 벨사살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 때 망하죠. 바벨론이 망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 너희 나라를 죄봤는데, 하나님의 그 저울을 죄봤는데 너희가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 폐하십니다. 예, 그 와중에도 다니엘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는 왕, 고레스 왕을 또 섬겨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서도 그 직위를 인정받아요. 예, 그 직위를 인정받아.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지나고 다리오 왕이 또 이게 등장하는데, 그 다리오 왕까지,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이 다니엘이 그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또 그 폭군들, 그 왕들을 다 비위를 맞춰서 그렇게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켜요. 이것을 볼 때 다니엘이 얼마나 민첩했느냐. 다니엘이 굉장히 그래서 지혜롭고 또 판단력도 빠르고 민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3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민첩해야 됩니다. 예, 민첩하게, 판단력도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예, 그렇게 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민첩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의 시대고 혼돈의 시대고 참과 거짓이 뭐 얼마나 미혹하는 시대입니까? 정말 미혹의 영이 아주 발악을 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치우치기가 쉬워요.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말씀 위에 딱 서서 말씀으로 내 중심을 딱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요. 치우쳐서는 안 돼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항상 변해요. 가치관도 변하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다 이렇게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인지 다 헷갈리는 것 같아. 예. 우리가 소수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소수예요. 기독교가 소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0%도 안 돼요. 10%. 자, 말세를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해야 된다. 기름 등불.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기름을 잘 준비해서 등과 함께 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하니까, 예, 그 신랑이 올 때까지 그것을, 그 등불을 잘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등불을 유지하려면 기름을 계속 조금씩 넣어줘야 기름이 계속 타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죠. 기름을. 등만 딸랑 들고 있어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기름이 뭐냐? 그것이 말씀의 기름이고, 그것이 기도의 기름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딸랑 교회만 다녀서 그냥 내가 뭐 크리스찬입네 이런 말만 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그 안에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그 안에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기름 등불, 기름 준비해라. 기름 등불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우리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네, 이것이 또 말세를, 우리가 심판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자 굴로 들어가라 그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사자 굴로 들어가라. 다니엘이 사자 굴로 들어간 것처럼 지금 너희가 있는 학교가 다 사자 굴이다. 사자들이 득실거린다. 사자들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사자 굴 속 같다 그 말이에요. 예. 사자 굴 속 같다. 근데 그 사자 굴로 들어가서 여러분, 예. 다니엘처럼 그렇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이 사자 굴로 들어가서 그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게 야, 이게 참 일리 있는 말이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우는 사자들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런 사자굴 속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자굴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마지막 때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 또 마지막 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부합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띄지 아니하신 하나님, 심판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또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 민첩한 자들이 되어서 또 깨어서 근신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새 힘을 부어주시고 독수리같이 또 힘차게 하나님 아버지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스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어.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모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모든 힘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 가정의 자녀들 위해 사업터 이해지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